외국에서 온 가수의 공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는 실제 최근 대만에서 발생했던 일로 해당 공연의 주인공은 K-POP 걸그룹 대표주자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3월 대만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대만에서 콘서트가 열렸다는 이유로 공연 전부터 중국인들과 대만인들의 인터넷 속 설전이 이슈가 되기도 했죠. 당시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공연 티켓 정가는 8,800 대만 달러로 한화 약 37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공연이 늘 그렇듯 암표상이 날뛰었고 티켓값은 최대 45배까지 치솟아 무려 4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 1,709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만 내에서 엄청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5월 12일 암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의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재판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액면가나 정가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핑크 대만 공연 당시 암표상은 물론 수십만의 팬이 공연장에 몰리면서 일대가 마비되고 주변 숙박비가 1박에 한화 400만 원까지 오르는 등 대만을 비롯해 중화권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마냥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기엔 어렵죠. 다만 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위 어떤 나라 또 누군가는 한류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이라며 그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일본에서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3에는 무려 12만 명이 방문하며 좋아하는 K-POP 가수를 만나고 한국 식품을 먹고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한류 문화행사 중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루코리아가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잠시 K-CO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K-CON은 대한민국 기업인 CJENM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을 넘게 운영되었죠. 처음 시작은 K-POP 콘서트 축제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2015년부터는 일본, 뉴욕 등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한류가 팬데믹 사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 한류는 조금씩 세계에 퍼지고 있었고 단지 폭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K-POP 콘서트로 시작한 K-CON은 조금씩 정부와 합을 맞춰 한류 문화축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K-CON의 오프라인 누적 관객 수, 즉 해당 행사에 직접 방문한 이는 무려 133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태국 방콕 K-CON에 이어 이번에 열린 일본에서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고 8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공연이 진행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린 K-CON의 경우 기록이 경신되었고 한류의 힘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는 행사였습니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2만 명이 몰린 마쿠하리 메세에서 K-POP은 물론 푸드, 라이프스타일, 뷰티, 패션까지 무려 259개의 컨벤션 부스와 16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단순 K-POP 콘서트가 아니라 한류 문화 축제라는 것을 확실히 했죠. 특히 올해는 K-컬처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는데 일본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K-드라마 문화 체험 공간, 기업들의 신제품 체험, 여기에 중소기업 진출 활로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과 연계한 중기제품 수출 상담회 및 한축전 K-컬렉션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는데 도쿄 국제포럼에서 개최된 수출 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 124개사와 263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5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 물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K컬렉션 부스에만 누적 10만 명이 방문하여 참여 기업 중 33개가 완판 또는 부분 완판을 기록했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일본은 해외에서 K-POP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K-POP에 대한 사랑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일본 현지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됐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K-CON 재팬과 연계한 K-푸드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K-푸드 홍보관을 설치해 3일 동안 행사장에서 머무는 소위 일본 Z세대들에게 대대적인 체험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식초음료, 김치와 라면, 인기 스낵류 등을 포함해 신선 농산물까지 다양한 품목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을 운영하며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죠. 오프라인 상황이 그렇다면 온라인 관객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한국 문화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겠지만 온라인으로 공연을 본 이들은 무려 이번 행사에서만 567만 명에 이릅니다. 관련 SNS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본 팬이 자신이 원하는 한국 가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응원하는지를 알 수 있죠. CJ ENM 심준범 음악 콘텐츠 본부장은 올해 K-CON JAPAN 2023은 K-POP을 매개로 일본 관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했다며 이번 K-CON을 통해 지속해서 컨벤션 규모를 확대하며 푸드, 뷰티, 패션을 총망라한 K-컬처의 랜드마크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K-CON은 세계 각지에서 K-컬처 전파의 선봉장으로 한류 저변 확대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K-POP 공연까지 모두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가 아닌 28,600원에서 66,000원 상당의 가격을 지불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한국 가수 공연도 보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더 큰 관심이 생기는 것, 이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완성된 문화 수출 산업 구조입니다. 한때 일본이 한류를 국책이라 불렀고 이런 행사도 일각에서는 그리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K-CON을 싫어하는 일부 일본 우익들이 해당 행사를 비판하곤 하죠.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한류는 국책사업이라 말했던 일본의 문화사업 쿨재팬을 볼까요? 세계의 쿨한 일본의 매력을 알리자며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추진한 쿨재팬 정책은 한류처럼 일본의 애니메이션, 음식, 관광 등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고 아베 전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쿨재팬을 세계에 자랑하는 비즈니스로 만들자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 한류가 세계에 퍼지는 동안 쿨재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1월 16일 니케이 신문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합작펀드의 누적 적자가 1066억엔, 우리나라 돈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2년 여름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통보를 내리기도 했죠. 니케이는 쿨재팬 펀드 투자처에는 일관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식자재 개발, 일본 제품의 해외 유통 등에 신경을 쓰며 성격이 모호해졌다며 한국은 영화와 음악을 전파해 배우와 아이돌을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정교한 작전을 사용했다며 비교하는 의견을 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류는 국책이 아닙니다. 한류가 자연스럽게 커졌고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문화 수출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아직도 일본은 제대로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는 일본을 떠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통해 더 많은 문화를 수출하고 서로 연계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세계사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신보다 작은 나라가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류를 까내리고 있는 거겠죠. 말씀드렸듯 한류는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했으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지 팬더믹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터졌을 뿐이죠. 한류는 K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땅에서 나는 거의 모든 것들의 브랜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문화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두려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저는 이 한류 문화 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트루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